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황도 베이징에서 황제가 거처했던 자금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성은 명나라 제3대 황제 영락제가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긴 후 건설한 전통 중국식 황궁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자금성의 전경인데요. 맨 밑에 있는 것이 천안문입니다. 천안문이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천안문은 자금성이 아닙니다. 단지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외곽의 입구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명청 시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로 넘어오면서 자금성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천안문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비롯해서 중국 자금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성은 중국어로 쯔진청 또는 고궁이라고 불립니다. 자금성의 뜻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도시라고 설명됩니다. 영어로 하면 Forbidden City로 번역됩니다. 자금성에서 자는 자줏빛 자자로 자주색은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금자는 금알 금자로 출입이 제한된 곳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금성은 황제 이외에는 또는 황제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성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른 유력 설로는 자금성이 북극성을 의미하는 자미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하늘의 중심에 위치한 별로 황제의 거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성의 넓이는 약 72만 평방미터로 축구장 약 100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금성은 해자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쪽만 자금성입니다. 따라서 맨 밑에 있는 천안문은 자금성이 아닙니다. 천안문 위에 있는 이 문이 자금성 정문에 해당하며 정식 명칭으로는 오문이라고 합니다. 오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명청 시대에 황제가 조서를 발표할 때 썼던 장소입니다. 북쪽은 신무문으로 신성한 힘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은 동화문으로 동쪽의 영광이라는 뜻이며 서쪽은 서화문으로 서쪽의 영광입니다. 자금성 단지는 남쪽의 외조와 그 뒤에 있는 내정으로 나뉩니다. 외조는 황제가 정무를 보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내정은 침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예기에 나오는 전조후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외조의 주요 건물로는 황제의 즉위식과 같은 중요 행사가 치러진 태화전, 황제가 중요 행사 전에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한 중화전, 황궁의 연회나 각종 시험장으로 역할을 했던 보화전 등이 있습니다. 내정의 주요 건물로는 황제가 거처하는 건청궁, 옥쇠와 같은 중요 물품을 보관했던 교태전, 황후의 침소인 곤녕궁 등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자금성에는 980개의 건물이 있고 약 8,700개의 방이 있습니다. 흔히들 자금성에는 굴뚝, 화장실, 나무 등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는 사실과 부합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일단 굴뚝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보듯이 하늘로 솟은 굴뚝이 없을 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다가 불이 붙어 전각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금성의 난방 시스템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방 바로 밑에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그 위에 방을 따뜻하게 하는 데 반해 자금성은 아궁이 대신 지하에 연소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불을 지피고 지하 통로를 통해서 전각에 열기를 보내고 연기는 따로 빼서 배출합니다. 그 밖에도 외부 침입이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황제가 피난할 수 있는 비밀 통로도 있습니다. 즉 자금성에는 지하실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금성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 말도 일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현대적 의미의 화장실, 즉 변기와 세면대 등을 갖춘 화장실은 당연히 없습니다. 대신 귀족들은 휴대용 변기를 사용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특별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변기를 방 안에서 사용하고 하인들이 변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금성 내 하인들이나 일반 궁중 직원들은 궁궐 내 정해진 장소에서 배변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화장실입니다.
이 장소들은 대부분 궁궐 외곽이나 정원구역에 위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객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금성 내에서 황족들이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정원에는 잘 가꾸어진 나무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금성의 모든 건물이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물 사이에는 나무를 적게 심어 화재가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나무가 많을 경우 낙엽이나 부러진 나뭇가지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자금성에 수백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쥐를 그대로 두면 귀중한 서책과 유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자금성의 관리인들은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성 건물 곳곳에는 귀면이라 불리는 무서운 얼굴 모양의 조각 양식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귀면들은 주로 용이나 귀신 또는 짐승의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처마 끝이나 지붕 모서리, 기둥 등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귀면은 나쁜 기운과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신앙에서는 무서운 얼굴이 악귀와 불운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학적으로는 귀면이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술적인 역할을 해서 건물의 안정성을 높여줬다고 합니다. 몽골의 제5대 대칸 쿠빌라이가 1279년에 베이징을 칸발릭, 즉 대도라고 부르며 제국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의 황궁은 1368년 명나라가 원나라를 무너뜨리면서 모두 파괴했습니다. 제3대 황제인 영락제가 1406년 황궁을 축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406년 설계에 들어가서 1420년에 완공이 되었으니 대략 1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셈입니다. 동원된 인원만 100만 명의 죄수 및 징집 노동자에 10만 명에 달하는 각종 건축 기술자가 참여했습니다. 명나라가 원나라의 칸발릭을 파괴했던 것처럼 청나라 도르곤도 1644년 5월 이자성의 난을 제압하면서 베이징을 차지했을 때 충분히 자금성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르곤이 기존 명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적 기반 위에 중국 대륙을 통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금성을 그대로 청나라의 황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순치제가 1644년 6월에 베이징에 들어와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자금성의 첫 청나라 황제가 되었습니다. 순치제가 사망하고 강의제, 웅정제, 건륭제의 전성기를 지날 때 자금성도 청나라 행정의 중심지로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국이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가 되면서 자금성의 영광도 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부터 1901년까지 베이징에서 외세 배척 운동으로 의화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자금성에는 황제 광서제와 실질적 권력 1순위인 서태후가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처음에는 의화단을 억제하려 했지만 청나라에서 반외세 정서가 고조되자 의화단을 외세에 대항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의화단은 황실의 지원 속에 더욱 활동량이 많아졌고 결국 외국 대사관들이 공격을 받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연합군이 반격해서 서태후를 비롯한 청나라 황실이 서안으로 도망치고 의화단도 제압되었습니다. 이때 자금성이 연합군에게 점령되면서 여러 정각들과 궁전이 불타고 훼손되었으며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이 진압된 후에 청나라 황실이 복귀하면서 자금성이 다시 사용되었는데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하면서 이듬해 2월 푸이가 퇴위했습니다. 하지만 퇴위 후에도 협정에 따라 푸이가 내정구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고 외조구역만 중화민국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 북양군벌 펑이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푸이를 자금성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푸이가 자금성을 나와 도망친 곳이 바로 일본 대사관이었고 훗날 푸이는 일본이 건국한 괴뢰국인 만주국의 황제로 취임하는 것이죠.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자금성을 떠난 후로는 더 이상 황궁으로 사용되지 않고 1925년 고궁 박물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일전쟁이나 국공내전이 1930년대에서 40년대를 걸쳐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수많은 귀중품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하이나 시안, 충칭 등지로 옮겨졌습니다.
국공 내전을 거쳐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천안문 성루에서 수십만 군중 앞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10월 1일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자금성의 정문인 우문이 아니라 그때까지도 입구에 불과했던 천안문에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인민이 주인인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권력은 이제 왕조에서 인민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중국의 5.4운동이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의 시위는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중국을 열망하는 젊은 중국인들의 상징적인 장소로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 상징적 의미가 1989년 천안문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